야당 의원님들한테 오늘 피켓을 이렇게 다 붙여 놓으셨는데 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우리가 그간에 있었던 법안 소위에서의 그 심사 안건이라든지 법안 상정 그리고 지난 13일 업무 보고 때 일부 기관장들의 이석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그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적인 회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내치와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우리 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켓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뜻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회의와 무관한 그런 피켓은 좀 떼주시기를 좀 간곡히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 의석에 태극기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었다고 방탄용으로 이렇게 회의장을 어지럽혀도 됩니까? 합의 없이 유인물을 붙여가는 것을 방치하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뭡니까?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됩니다. 특히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위한 방탄에 태극기가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기용 간사님 계속 붙이실 거죠?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여야 간에 이런 쟁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문제에 충돌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가가 잘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좋은 상임위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